계피와 꿀의 효능에 대해서 알아야 할 모든 것. 계피는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혈당을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 한 해외 연구에 따르면 당뇨를 앓고 있는 성인 60명이 계피가루를 넣은 음료와 차를 마시고 혈당이 30%나 감소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계피를 즐겨 먹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를 소개하자면 계피차를 우려 마시는 것입니다. 계피차는 특유의 향이 있는 단맛과 매운맛이 나는 것이 특징으로 보통 잘게 썰어 생강과 함께 끓인 뒤 꿀을 넣어 마십니다. 계피차는 냉기를 풀어주고 신경을 안정시키며 땀이 나게 하는 효과가 있어 몸이 으슬으슬 추울 때 마시면 딱 좋습니다. 계피의 16가지 놀라운 효능. 계피는 항산화 작용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항산화는 우리 몸의 활성산소를 줄여주어 노화 방지와 피부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소염 효과도 있습니다. 어떤 염증이 발생하든 계피를 섭취하면 몸이 편해집니다. 계피는 안 좋은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늘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심장질환을 예방하고 위험을 낮춰줍니다. 계피는 혈압을 낮추는데도 효과적입니다. 혈압을 제어하여 고혈압과 심혈관 질환을 예방해줍니다. 계피에는 각종 세균과 곰팡이 등 감염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계피는 항균 효과가 있어 입안의 세균을 제거합니다. 또한 치아에 손상을 주지 않아 어떤 약품보다도 항균 효과가 뛰어나다고 합니다. 계피는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소화기계통과 자궁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계피는 폐와 위장을 따뜻하게 하여 기순환을 촉진시킵니다. 이것은 기침을 먹게 하고 기관지염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계피의 뛰어난 항균 작용은 칸디다 질병 방지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각종 감염병의 예방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계피는 소화를 촉진하고 소화불량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계피에는 혈당 수준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피는 항균 및 항염증 특성을 통해 면역 시스템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계피는 여성의 갱년기 증상을 완화하는 데 일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계피는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체중 감량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계피의 향기는 신경계를 진정시키고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매일 계피차를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 비디오가 유용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더 많은 팁을 공유할 테니 계속해서 저희 채널을 지켜봐주세요. 감사합니다. 꿀과 계피의 엄청난 효능. 지구상에서 상하지 않는 유일한 식품인 꿀과 계피가 만나면 우리가 그동안 몰랐던 엄청난 15가지의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1. 심장병. 꿀과 계피 가루로 반죽을 해서 젤리나 잼 대신에 빵에 발라서 매일 아침 식사로 꾸준히 먹어보세요. 그러면 환자로 하여금 동맥혈관 속에 지방이 축적되는 것이나 심장마비에 걸리는 확률을 줄여줍니다. 또한 심장마비를 이미 경험한 사람이라도 이 방법을 매일 쓰면 재발이 될 확률을 훨씬 줄여줍니다. 2. 관절염. 관절염 환자는 매일 더운 물 한 컵에 두 스푼의 꿀과 작은 숟가락 하나 분량의 계피가루를 섞어서 드세요. 만일 매일같이 마시면 고질적인 관절염도 고칠 수 있어요. 코펜하겐 대학에서 최근에 이루어진 연구에 의하면 의사가 환자들에게 매일 아침 식사 전에 한 큰 스푼의 꿀에 절반 스푼가량의 계피가루를 복용토록 했더니 일주일 안에 200명을 고쳤고 73명의 환자가 통증이 완화되었으며 한 달 안에 거의 모든 환자들이 통증 없이 걸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3. 방광염. 큰 스푼 2개 분량의 계피가루와 작은 한 스푼 분량의 꿀을 미지근한 한 컵의 물에 녹여 마셔보세요. 그러면 방광에 있는 병균을 없애줍니다. 4. 콜레스테롤. 큰 스푼으로 2개 분량의 꿀과 작은 스푼 3개 분량의 계피가루를 16온제의 물에 타서 콜레스테롤 환자에게 마시게 하면 2시간 안에 혈관 속의 콜레스테롤 지수가 10% 내려갑니다. 5. 감기. 감기에 걸려서 고생을 할 때는 큰 스푼 1개 분량의 미지근한 꿀에 4분의 1 스푼의 계피가루를 섞어서 3일 동안 매일 드세요. 그렇게 하면 웬만한 기침이나 감기 혹은 콧물병도 나아집니다. 6. 위통. 꿀과 계피가루를 혼합해서 드시면 위통을 낫게 할 뿐 아니라 위궤양도 뿌리부터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7. 폐 속에 가스가 찼을 때. 인도와 일본에서 연구한 바에 의하면 꿀과 계피가루는 위에 가스가 찼을 때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8. 면역체계. 꿀과 계피가루를 매일 쓰면 우리 몸의 면역체계를 강화하고 병균이나 바이러스의 공격에서 몸을 보호해줍니다. 과학자들은 꿀이 여러가지 비타민이나 철분을 아량 함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꿀을 꾸준히 쓰면 병균이나 바이러스에 대항해 싸우는 백혈구를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9. 소화불량. 계피가루를 큰 스푼 2개 분량의 꿀에 뿌려서 식사 전에 드시면 의산분비를 조절하고 아주 무거운 식사라도 소화가 잘 되게 도와줍니다. 10. 독감. 스페인의 과학자들은 꿀 속에 독감균을 죽이는 자연성분이 들어있을 뿐 아니라 환자를 치유한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11. 노화 방지. 꿀과 계피가루를 혼합해서 정기적으로 드시면 노화를 지연시킬 수 있어요. 네 스푼의 꿀과 한 스푼의 계피가루를 3컵 분량의 물에 넣어서 차처럼 끓이세요. 그것을 하루 서너 번씩 4분의 1컵씩 마시면 피부를 싱싱하고 부드럽게 가꾸어줄 뿐 아니라 노화 방지에 도움을 주지요. 12. 여드름. 큰 스푼으로 3개 분량의 꿀과 작은 스푼 하나의 계피가루로 혼합액을 만드세요.
그것을 자기 전에 여드름 부위에 발라두었다가 다음날 아침에 따스한 물로 씻어내세요. 그렇게 매일 2주간 동안 계속하시면 여드름의 뿌리까지 제거해줍니다. 13. 피부병. 같은 분량의 꿀과 계피가루를 환부했으면 습진이나 백선 같은 온갖 염증에 효과적입니다. 14. 암. 최근 일본과 오스트레일리아의 연구진이 밝힌 바에 의하면 진전된 위암이나 골수암을 성공적으로 치유했다고 합니다. 이상의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환자는 큰 스푼 하나 분량의 꿀에 작은 스푼 하나의 계피가루를 하루 3번씩 한 달 동안 복용해야 합니다. 15. 피곤할 때.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꿀에 함유된 당분은 몸의 체력에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꿀과 계피가루를 동일한 분량을 복용한 노인분들이 더 민첩하고 유연성이 있다고 합니다. 유용하게 보셨다면 검색창에서 성피런으로 인물 검색 부탁드려요. 꿀과 계피가루를 섞어 마시면 만병통치약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과학자들은 꿀은 달지만 정량을 약으로 복용하면 당뇨 환자에게도 해롭지 않다며 꿀이야말로 만병을 치료하는 양약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꿀은 어떤 질병이든 부작용 없이 사용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오늘은 캐나다에서 발행된 주간지가 보도한 꿀과 계피로 치료할 수 있는 질병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심장병. 계피와 꿀은 동맥의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고 심장마비를 예방해줍니다. 젤리나 잼 대신에 꿀과 계피가루로 반죽을 만들어 빵에 발라드시면 이미 심장마비를 겪은 사람도 재발을 방지해준다고 합니다. 또한 매일 꾸준히 먹으면 호흡곤란을 예방하고 심장박동을 활발하게 합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양로병원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꿀과 계피는 동맥과 정맥이 막히는 것을 방지하고 재생시켜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2. 관절염. 계피꿀을 꾸준히 마시면 관절염도 고쳐집니다. 최근에 코펜하겐 대학교에서 실시한 연구에 의하면 의사들이 200여 명의 환자에게 꿀 하나의 계피가루 차술로 반을 섞어 복용하게 한 바 200명 중 73명은 일주일 안에 통증이 가시고 나머지 환자들은 대부분 한 달 안에 통증 없이 걷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캐나다 주간지에 의하면 순수한 꿀 한 큰술을 식사와 함께 먹게 되면 콜레스테롤 걱정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혹시 지금 콜레스테롤 강화제를 드시고 있다면 끊으세요. 그런 약들은 모두 스태틴이라는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데 스태틴은 사람의 근육과 심장을 약화시킵니다. 스태틴이 심장마비나 중풍을 예방한다는 연구 결과 또한 알려진 바 없습니다. 3. 탈모증. 탈모, 대머리로 고생하는 분들은 올리브유와 꿀 계피가루 한 술을 혼합해 취침 전에 바르고 15분 후 머리를 감으면 좋습니다. 바르고 나서 5분만 있다가 머리를 감아도 효력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4. 감기. 보통 심한 감기로 고생하는 사람들은 따뜻한 꿀과 계피가루 4분의 1회 사흘만 드시면 악성 기침과 코감기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5. 방광염. 계피가루 2술과 꿀 1술을 온수에 타서 마시면 방광 내의 병균이 모두 박멸된다고 합니다. 불루존 장수, 마을에서 매일 먹는다는 달콤한 이 식품.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천연 감미료이자 장수 전문가들이 설탕 대용으로 추천하는 식품입니다. 주인공은 세계에서 장수로 유명한 5곳에서 즐겨 먹는다고 알려진 꿀입니다. 특히 약 8천 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그리스의 장수 마을 이카리아 섬에서는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다고 하죠. 효능도 참 다양합니다. 염증뿐 아니라 불안 같은 정신적인 부분에도 도움을 주거든요.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100세까지 살기, 블루존의 비밀에서 작가이자 장수 코치 된 뷰트너는 수천 년 동안 설탕 대신 꿀을 먹는 이카리아 주민의 습관을 조명합니다. 매일 음료에 넣어 마시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죠. 뷰트너는 이카리아의 꿀은 이상적이에요. 효능을 그대로 보존할 수 있는 저온 살균 방식으로 추출했거든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장수 건강 전문가는 꿀이 스트레스 완화에도 효과적이라고 말합니다. 생리 주기 개선, 호르몬 조절에도 좋고요. 저녁에 먹는 걸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숙면과 휴식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이죠. 저녁 식사 후 카모마일, 라벤더, 패션플라워 같은 차에 첨가해보세요. 디저트 대용으로도 좋습니다. 설탕이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16세기 전까지 꿀은 세상에서 유일한 천연 감미료였습니다. 이 고대 식품에는 앞서 말했듯 여러 이점이 있는데요. 카로티노이드, 아스코르브산 등의 성분 덕분입니다. 항균, 항염, 면역 조절 등의 효능을 지녔죠. 질병 예방에도 좋습니다. 면역 체계를 강화할 뿐 아니라 즉각적인 에너지 충전과 기억력 향상에도 탁월합니다. 또한 이 슈퍼푸드에는 22가지 아미노산과 27가지 미네랄 및 각종 비타민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성분도 있고요. 단, 라벨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꿀의 효능을 제대로 누리려면 가공되지 않은 진짜 꿀을 선택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칼로리가 높다는 걸 잊지 마세요. 장점도 많지만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파라다는 비록 꿀이 영양이 풍부하긴 하지만
결국 설탕의 일종이며 칼로리가 매우 높은 식품이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섭취량이 중요하다는 뜻인데요. 이상적인 양은 하루 1티스푼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사카린이나 설탕보다는 훨씬 건강에 좋겠지만요. 계피의 놀라운 효능 15가지. 계피는 후추와 정향과 함께 세계 3대 향신료 중 하나로 불립니다. 계피는 많은 건강효과를 가진 향신료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계피의 15개의 주요 효능입니다. 1. 최고의 안티에이징 식품. 계피는 항산화 작용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항산화는 우리 몸의 활성산소를 줄여주어 노화 방지와 피부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매일 계피차를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2. 염증 감소. 항산화 작용이 있어 소염 효과도 있습니다. 어떤 염증이 발생하든 계피를 섭취하면 몸이 편해집니다. 3. 신장질환 예방. 계피는 안 좋은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늘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신장질환을 예방하고 위험을 낮춰줍니다. 4. 혈압조절. 계피는 혈압을 낮추는데도 효과적입니다. 혈압을 제어하여 고혈압과 심혈관 질환을 예방해줍니다. 5. 세균이나 곰팡이 감염 예방. 계피에는 각종 세균과 곰팡이 등 감염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환절기 날씨에는 감기에 걸리기 쉬우므로 특효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6. 잇몸 질환 예방, 충치 예방. 계피는 항균 효과가 있어 입안의 세균을 제거합니다. 또한 치아에 손상을 주지 않아 어떤 약품보다도 항균 효과가 뛰어나다고 합니다. 7. 생리통 개선. 계피는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소화기계통과 자궁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이 치유법은 한방에서도 다루고 있는 요법으로 생리통과 생리불순을 완화해준다고 합니다. 8. 기관지염과 기침의 예방. 계피는 폐와 의장을 따뜻하게 하여 기순환을 촉진시킵니다. 이것은 기침을 먹게 하고 기관지염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9. 칸디다 예방에 적합함. 계피의 뛰어난 항균 작용은 칸디다 질병 방지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각종 감염병의 예방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10. 소화 촉진. 계피는 소화를 촉진하고 소화 불량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11. 혈당 조절. 계피에는 혈당 수준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2. 면역 시스템 강화. 계피는 항균 및 항염증 특성을 통해 면역 시스템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13. 갱년기 증상 완화. 여성의 갱년기 증상을 완화하는 데 일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14. 체중 감량 지원. 일부 연구에 따르면 계피는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체중 감량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15. 스트레스 감소. 계피의 향기는 신경계를 진정시키고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